수능 특강 영어 테스트 3 16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문제인데 이 단락을 선생님이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눴지. 핑크색, 그 다음에 주황색, 그 다음 하늘색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눴는데 이거는 이 세 개의 부분, 이 세 개의 부분으로 이 단락이 나누어졌어. 알겠지? 이 세 부분을 종합해서 이제 맨 마지막 문장, 바로 이 빈칸이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글의 주제는 제일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위에 부분은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마지막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단락이라고 하겠다. 어쨌든 이 세 부분에 있어서의 분류에 좀 신경을 쓰면서 너희들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빈치에 관한 글이야. Had a keen interest, 아주 열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어디에 열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냐? 바로 자연의 어떤 실제, 자연의 현실과 그리고 자연의 경이로움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대. 뭐로써? 아주 폭넓은 그리고 역동적인 whole, 어떤 완전체로서의. 그러니까 아주 폭넓고 역동적인 완전체로서의 자연의 어떤 실제와 경이로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대. 그리고 그 주제문은, 주제문제는 그 영감 받은 그 그림의 그 주제는 was almost more wondrous. 거의 더 wondrous. 놀라웠대. 경이로웠대. 그 실제보다도.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영감을 받아서 그린 그 그림의 주제도 아주 그 놀라웠다라는 거야. 현실보다도 경이로움을 줬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첫 번째 표시한 이 부분에서 이제 다빈치의 특징을 뭐로 나타냈냐 하면 바로 다빈치는 어떤 전체적인 것으로서 그 자연을 전체적인 것으로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그거야. 그게 핵심 포인트야. 그러면서 이제 또 들어가자니 also 또한 다빈치는 또한 아주 깊이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바로 작은 세부적인 것들에 의해서. 아, 그럼 벌써 느낌으로 오지. 바로 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니? 전체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작은 세부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작은 세부적인 것이 might be able to explain,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에 의해 인식되어진 어떤 경이로움을 그가 그린, 그가 그렸던 어떤 인간에 의해 인식된 그런 경이로움을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작은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또한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이펀이 들어갔을 때 너희가 해석을 이렇게 하면 돼. 이게 PP잖아. PP로서 이렇게 wonders를 수식하지. 그래서 이게 경이로움인데 어떤 인식되어진 경이로움이잖아. 그리고 하이펀 앞에 있는 부분을 너희가 해석할 때 이렇게 by로서 해석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 인식되어진 경이로움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자, 어쨌든 그 다빈치는 또 뭐에 관심을 가졌다? 아주 세부적인 것들,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졌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이것은 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바로 앞문장이지. 이러한 작은 세부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자, 어디에서? 해놓고 이거는 보스 A and B가 들어왔네. 보스 A and B. 자, 어디에서 보여지느냐? 그의 그림이야. 생물학에서의 어떤 해부 구조의 그림에서 쉽게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디에서? 그리고 그의 아주 정제된, 다시 말해서 아주 정밀화된 그러한 표현, 기계적 구조야. 물리학에 있어서의 기계적 구조에 있어서도 쉽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가 그린 어떤 생물학적인 해부학도 거기서도 그가 이러한 작은 세부적인 것에 관심이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런 생물학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바로 물리학에서 어떤 기계적인 막 구조, 설계도 같은 것을 그린 것을 또 볼 때 아, 다빈치는 정말 세세한 것에 관심이 있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그는 발표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상세한 그림, 인간 해부 구조의 그림을 또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그 해부 구조도에서 as one biographer noted, 한 전기 작가가 언급했던 것처럼 그는 아주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디에? 그 형태에. 뭐의 형태냐? 심지어 매우 작은 기관의 형태에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그 골격에 숨겨진 부분에 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지? 계속 이제 세부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다.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단락이 어떻게 되니? 처음에 레오나르도가 관심을 가진 것은 어떤 전체적인 것으로서의 자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관심을 가진 게 그 세부적인 것들.
알겠지? 그 구성을 하는 그런 세부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뭘 얘기를 하느냐? 다빈치는 심지어 공이 있습니다. 뭐로? Being the first, 첫 번째 사람인 것으로 공이 있대. 그 현대 세계에서. 그래놓고 요 to는 first 밑에 들러붙는 바로 형용사 적용법이다. 자, 어떤 첫 번째 사람이냐? 그 통제된 실험이라는 그 아이디어를 소개한 첫 번째 사람인 것으로 공을 인정받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통제된 실험이라는 것이 바로 과학의 핵심 개념이라는 거지. 그래서 for this, 이것 때문에. 이렇게 통제 실험을 소개한 것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는 여기저 왔어. 뭐라고? 몇몇 작가들에 의해서 뭐라고 여겨졌느냐? To be the father of science. 바로 과학의 아버지라고 여겨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마지막 부분은 왜 들어왔느냐? 왜 들어왔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지. 통제 실험을 소개했다는 거야. 그러면 통제 실험이 뭔지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도 뭐 자세히는 몰라. 근데 기본적으로 통제 실험이라는 거는 이거지. 어떤 실험을 통제하는 거야, 실험자가. 실험을 왜 하니? 어떤 것들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험 환경을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이 통제를 해놓고, 그 중에 하나의 변수만을 계속 바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야지, A라는 것을 사용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가고, 그리고 B라는 어떤 변수를 사용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가고, 서로 이제 비교 대조가 가능하잖아. 바로 그게 실험 통제야. 그러면 이 실험 통제 얘기를 왜 했느냐? 바로 실험이라는 것을 전체적인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 안에, 통제된 실험 안에서 이제 변수를 만들 거 아니야. 그러한 변수가 바로 뭐니? 그게 이렇게 작은 세부적인 것들이라는 거지.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를 마지막 부분에서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금까지의 얘기에 요약이 들어가는 거야. 아마 바로 들어간다. More than any other scholastic luminary of that time. 그 시대에 어떤 다른 학문적인 전문가들보다도 그는 어떻게 했어? 그는 바로 2번이지. 그 전체적인 것과 그것의 부분들, 바로 세부적인 것들 사이의 관계를 인식했다. 요게 답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전체적인 것과 세부적인 것들의 관계를 인식했다는 것을 뭐를 통해 알수 있어? 그가 통제 실험이라는 개념을 소개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게 답이 2번이 된다는 거. 요 사실 단락 구조, 이게 너희가 아마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잡지 않고 그냥 읽으면 이게 뭔 소리야? 그냥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그냥 쭉 얘기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단락을 지어서 너희가 이해하면 왜 이런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게 되는지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 변형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일단 also, 그 다음에 this, 특히 this 이런 부분 이용해서 문장 넣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걸도 뭐 어휘 문제 낼 수는 있어. 어휘 문제는 낼수 있다. 아주 뭐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 적극적으로 뭐 어휘 문제를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충분히 뭐낼수 있는 문제는 아닌가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만약 낸다 그러면 이거 this 이 부분 해가지고 문장 넣기 내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뭐 모르겠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문제를 내든, 아니면 뭐또 다른, 그 다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빈칸 문제를 내든, 주제 문제를 내든지 간에, 주제문은 바로 이거였고, 맨 마지막 문장이 바로 주제문이었고, 얘가 주제문이었고, 만일 어휘든 빈칸이든지 간에 너희가 이 단락이 이 전체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면서, 그러니까 세 부분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다빈치가 어떤 전체적인 것에 관심이 가졌다는 거, 두 번째는 세부적인 것에 관심이 가졌다는 거, 세 번째는 이런 전체적인 것과 세부적인 것을 아우르는 개념이 통제 실험이라는 개념을 소개했다는 거, 요거를, 그걸 바탕으로 이제 주제를 맨 마지막에 끄집어내고 있다는 거, 이 전체적인 구조를 너희가 익히고 있으면 그렇게 뭐 어떤 변형 문제가 나오더라도 잘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16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